여러분들 능동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죠. 자 일단은요 제가 코트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좋은 인용 문구죠. Things are never as bad as they seem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things라고 하면 상황이에요. 상황은 are never as bad as they seem. 어? 이거 뭐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다. 결코 나쁘진 않다.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보세요. As bad as 이거 있죠. 이 해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쉽다고요? Piece of cake? 정말 쉽다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 wasn't as bad as it is now. 지금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어렵지 않네요. It wasn't as bad as it is now. 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쉽네? Your English is not as bad as you think. 야 영어 있잖아 너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어 너 못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에이 이게 뭐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해보세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되시나요? 이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as bad as 이게 여러분들 이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되나요? as bad as it is everywhere 모든 것처럼 나쁜 것 What? What the fuck? It is not as bad as it is in Seoul right now 서울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되죠 특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죠 as bad as it is everywhere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준비한 거죠.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말이죠. 자, 너무나 힘들죠? 영어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인정합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mean, as bad as it is? Okay, I'll take that. 무슨 말이에요? As bad as it is? Okay, I'll take that. 있잖아. 그것만큼 나빠? Okay, I'll take that. 받아들일게. 아! 이해가 안 되죠. 혼동스럽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I've been sick all week 라고 나왔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나 아팠어. 근데, as bad as it is, there is a final exam tomorrow 나왔어요. 나,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팠는데 내일은 또 시험이 있네? 자, 그러면요. 이미 아픈 거 자체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s bad as it is라는 것은 결국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것이 나쁜 줄 알지 실제로 더 무서운 게 있어. 더 안 좋은 게 있어. 그 정도로 좀 더 안 좋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이 된다라는 느낌이 안 드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bad as it is everywhere. 자, 모든 곳이 안 좋은 것 같지? 그치? 안 좋아. 근데 말이지 It is not as bad as it is in Seoul right now 야 서울은 더 심해 그러니까 다른 쪽은 그래도 그냥 그나마 그냥 안 좋지만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의 느낌 아닌가요? 마이너스지만 서울은 더 큰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그쵸?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좀 해볼게요 I mean as bad as it is Okay, I'll take that. I mean, as bad as it is. Okay, I'll take that. 이 느낌은 뭐냐면, I mean, as bad as it is. Okay, I'll take that.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뭐 괜찮아. I'll take that. 인정해줄게. 자, 결국은 뭐냐면요. 이 느낌은 결국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I mean, as bad as it is. Okay, I'll take that. The current system, as bad as it is actually better than the one he's proposing. The current system, as bad as it is actually better than the one he's proposing. The current system, 현재 시스템이, as bad as it is,
뭐 안 좋긴 해요. 그쵸? 안 좋은 거 인정해. Current system 안 좋아. 마이너스야. Is actually better than the one he's proposing.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걔가 프로포징한 것보다 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비록 안 좋지만 Current system이 비록 안 좋지만 사실 걔가 프로포징한 건 더 안 좋아. 그러니까 Current system은 상대적으로 어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느낌을 잡으세요. 느낌. 영어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 current system, as bad as it is actually better than the one he's proposing. The current system, as bad as it is actually better than the one he's proposing. As bad as it is,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Yeah, it's like something that we'll all encounter at some point. As bad as it is,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Yeah, it's like something that we'll all encounter at some point.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나왔죠. 이 친구가 as bad as it is. 야, 비록 안 좋긴 하지만 그것이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얘가 되게 외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야, 그게 그래 인정해. 안 좋긴 하지만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자, you're alone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만 외로운 게 아니야. 이런 면에서는 결코로 그렇지 않아. 참고로 여기 not이 나오고 뒤에 by any mean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코 뭐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자, 분명히 외롭다고 하니까 마이너스죠. 하지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래 하니까 그거에 약간 좀 경감이 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As bad as it is,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Yeah, it's like something that we'll encounter at some point. 그치? It이라는 것은 외로움이죠. 외로움이 we'll all encounter. 우리는 접하는 거야. 언젠가는 접하게 돼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외로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외로움 느끼는 줄 아세요? 저도 외로움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껴요. 특히 요즘 사회는 말이죠. Yeah, it's like something that we'll all encounter at some point. As bad as it is,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Yeah, it's like something that we'll all encounter at some point. As bad as it is, I don't think you're alone in this by any means. Yeah, it's like something that we'll all encounter at some point.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하는 하지만 원어민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바로 as bad as it is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문맥이 중요합니다. as bad as it is가 당연히 원급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나 영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롱룩 잉글리쉬에게 알려주세요. 즐겁게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